정말 높이 올랐다 느꼈었는데 내려다 볼 곳 없네. 처음에는 나에게도 두려움 없었지만 어느새 것만은 놈으로 변해 있었어. 누구나 한 번쯤은 넘어질 수 있어. 이제와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어. 내가 가야 하는 이 길에 지쳐 쓰러지는 날까지 일어나 한 번 더 부딪혀 보는 거야. 이런 금산 앞에서 무릎 꿇고서 보기도 하려 했어. 처음처럼 또다시 돌아가려고 무작정 찾으려 오늘이 파주시에서 하막산에
화성의 송악산, 포천 운악산, 가평 화악산, 서울 관악산과 더불어 경기 우악으로 불리는 명산입니다. 2010년까지만 해도 한해 평균 38만 명 이상이 찾는 수도권에서 이름난 명산이었지 700mm의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산사태가 났고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실종되는 등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악산 종합발전 계획입니다. 감악산의 총 사업비 105억 원을 들여 2013년부터 감악산을 공유하는 파주, 양주, 연천, 세관을 확보하는 계획을 올렸습니다. 2016년 9월 1일 전국에서 가장 긴 산악현수교인 감악산 출렁다리가 착공 5개월 만에 드디어 완공된 계곡과 계곡 옆을 따라 굽어도는 감악산 나무를 들어간다며 즐거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얼마나 잘 되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로 2016년 파주시에서 조성한 둘레길 탐방인 감악산 둘레길 이야기 발간에 기여한 금액으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6년 10월 22일 파주시장 이재홍.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Thank you.